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9월 13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가족들과 그리운 친지들, 형제자매들 만나셨을 텐데요.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 모든 것을 잊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서 또 차례상도 지내시고 함께 고향도 갔다 오시고 성묘도 갔다 오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며칠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 일하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함께 손잡고 나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은 추석 민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저희들이 밑바닥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추석 민심은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건 누구나 대부분이 야 이러다가 나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물가 문제와 경제난입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지지하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라고가 30% 이상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국민들은 지금 그러나 이 물가와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이 삼고 시대죠. 이 삼고 시대에 대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이 자신과 대선 때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부부에 대해서 기소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쟁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안정에도 없습니다. 영수회담은 간제도 온도 없습니다. 협치, 오히려 야당이 협치하자 그럽니다. 나라가 참,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코멘트리 뉴스와 그리고 박상명의 뉴스클래스 그리고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 과연 이 현상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바로 민심은 어떤 것이냐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사인에서 어제 신뢰도,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했죠. 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뢰도가 가장 낮은 현직, 그것도 현직입니다. 전직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꼽혔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탄핵 때 2016년 12월 때의 그 구간조사 3.91보다 신뢰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3.62로 낮다 그럽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나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뢰도가 가장 최저점에 윤석열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두 대부분이 다 불신 구간인데 70세 이상과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만 불신 구간이 아니고 나머지 세대와 지역에서는 다 불신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떠나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신뢰받지 못한다. 특히 대통령이 신뢰받지 못한다 그러면 한 나라, 이 나라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불신받고 있고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뭔가 좀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도나 의중이 안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나락으로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견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더욱더 심해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신 구간에 들었던 부분을 시사인 신뢰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용산 이전 문제, 도어스터핑 문제,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문제, 그 인사, 그리고 김건희 부인에 대한 문제, 관리 문제, 이것이 바로 불신 구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김건희 주변 관리는 2.34, 최저 불신 구간, 최저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예. 이번에 5박 6일로 영국하고 미국 돌아가는데 또 김건희 씨 같이 영부인으로 동승한다 그럽니다. 그 점을 또 외국에서 어떻게 볼까요? 국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논문 표절,
위조 잔고 증명서, 사적 채용, 팬클럽. 우리도 너무 이제 알게 돼서 외우겠어요. 외우겠습니다. 예. 이 점이 김건희 주변 관리의 최저점의 2.34에 들어간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나라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뉴스, 코멘트 뉴스를 제가 한 서너 가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은 고물가, 경제난에 탄식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죠. 추석 이후에도 이제 물가 가격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또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자, 그런데 대책이 있나요? 네? 대책이 있는 게 문제죠. 국민들은 대책이 있고 함께 고생하자. 함께 고통을 감내하자. 저도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국민들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IMF 때 고통을 감내하자, 감수하자, 호소하고 자기 자신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금모기 운동에 우리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은 전혀 윤석열 대통령의 요만큼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도 출하량이 줄 테고요. 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이것이 더 현실화되면은 물가 상승은 더 올라갈 것이다. 정부가 이 무능을 넘어서요. 이렇게 되면 작동 중지가 아니냐. 이러한 힐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코멘트리 뉴스는 정쟁과 싸움만 일삼는 대통령입니다. 국론 분열과 혼란, 증오만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전화해서 잘해보자, 협치하자, 함께 만나자 그래놓고 그 다음날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회 개원일입니다. 이런 깡무시가 있습니까? 국회에 대한 깡무시. 그래서 이재명 측근 사람들은 이건 정치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정쟁이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싸움을 건 거죠. 거기에다 부인인 김혜경 씨마저 검찰 소사하고 소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가요?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와 대선 후보의 라이벌인 사람을 확실한 혐의도 없는데 물증과 증거도 정황도 없는데 무조건 검찰에서 소환해서 기소했습니다. 자, 이거는 야당과 싸우겠다는 거고 계속해서 자기의 집권기간 동안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더 쉬워서 검찰을 통해서 계속 수사하고 그걸 제물로 삼아서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자기의 주안점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전 세계에 밝힌 거 아닌가요?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김건희 문제, 김건희 씨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문제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MBC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려 63.4%입니다. 특검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에서, 경찰에서 봐주기 수사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특검해서 명백하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법의 정신, 법치주의, 우리 국민이 바로잡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씨를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더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검찰에서 난데없이, 아, 국민의힘인가요? 난데없이 갑자기 김정숙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이 과거 이전 정권의 여사에 대해서 특검할 시기입니까? 분명히 이건 뭡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인 정략 아닙니까? 아주 검은 의도죠. 받아들여야죠.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특검 받으세요. 특검 받아서 명백하게 밝혀주세요. 검찰 한동훈 장관이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혀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이 삽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 제가 외교안보는 빵점, 빵점인 윤석열 정권이라고 잡았습니다. 친미 정권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손도 못 쓰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도대체? 외교란 이런 겁니다. 국가의 이해관계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고. 예? 누굽니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 그 좋은 차를 놓치고 그 근처에 몇 마일 근처에서 드렁큰데 있다. 그게 외신에 났잖아요. 취해 있었다. 그때라도 얘기했으면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얘기했으면 그 감축법 통과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 좋은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곡물 수출, 석유 제한적으로 수출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무진장 올라갈 겁니다. 한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추석 민심이 이렇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고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